안녕하세요. 황사란 이인균 발효연구원 정수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만든 이인균 발효 대추청을 이용하여 이유식 완료기 단계에 있는 아기들을 위해 맛있는 이인균 발효 약식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재료 소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찹쌀을 준비해 주시는데 2, 3시간 전에 미리 불려 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밤 준비해 주시고요. 아기들이 먹기 좋은 크기로 미리 잘라주시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건포도 준비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것은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대추청인데 좀 다져주시는 게 넣을 때 아이들이 좀 씹기 좋기 때문에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것은 간장인데 저희는 미리 만들어둔 아기 간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는데 만약에 간장이 없으시면 첨가물을 제일 적게 들은 양조 간장을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참기름 준비해 주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인균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맛있는 인균 발효 아기 약식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만든 대추청을 이용하여 인균 발효 아기약식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전기밥솥을 이용하면 간단하게 만들 수 있으며 아기약식이지만 엄마 아빠도 맛있게 드실 수 있기 때문에 주말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 더 건강하고 맛있는 레시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